내가 때린 게 아니야. 얘가 때린 거야. 한번 더. 오늘 첫 번째 좀 진행하고 싶은 건, 그 몬스터 지금 홈페이지에 그 커뮤니티 부분에 게재된 그 질문 내용에 한두 가지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특별히 그 라이브에 이렇게 참가 사연을 이렇게 게재해 주신 그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과 함께 오늘 저하고 같이 훈련하는 그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커뮤니티 부분에, 네, 아이디가 커져라, 얍얍,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 하체 운동에 이제 그 스쿼트라든지 뭐 이런 그 다른 하체 운동에서는 이제 골반이 괜찮은데, 그 레그프레스를 진행할 때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온다. 왜 그런지 이렇게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겉에 있는 근육과 속에 있는 근육, 즉뭐 글로벌 머슬, 로컬 머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코어 머슬이라는 것도 있죠. 심층 근육,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할 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이 근육들이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데, 또 호흡이 이게 잘안 맞거나 또 한쪽이 너무 과활성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우리 어깨 통증 같은 뭐 그런 경우, 어깨에는 그 겉에 있는 뭐 전면 삼각근, 측면, 그 다음에 후면 이런 그큰 근육들이 있는데, 그 속안을 또 살펴보면은 뭐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연동을 해서 잘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바디빌더들의 운동이나 우리가 웨이트를 하는 어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속근육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걸 잘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겉에 있는 그 근육에 관한 발달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하체 운동 시에 이제 움직이는 이런 근육들을 살펴보면 뭐큰뭐 대퇴부 근육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 가운데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하고요, 내폐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서로 이제 연동되어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웅크리고 앉는 이러한 동작을 취하기 때문에 그속 폐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속그 폐쇄근은 활성화가 되고, 유연해진 그 골반 기저근으로 인해서 골반 통증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레그프레서 같은 어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은 그 웅크리고 앉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들어 올려서 무게를 이렇게 저항 각도가 그 스쿼트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뭐제 소견이지만 그 스쿼트 동작에서는 통증이 없는데 레그프레스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 드린 속 폐쇄근과 그 골반 기저근의 연동에서의 어떤 문제점, 또는 이제 둔근의 약화로 인한 속 폐쇄근의 이제 과활성화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지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제아콘이며, 가슴 운동을 할때 고중량 레그프레스 후 프라이류 운동을 하면 소흉근 부위에 힘을 줘도 말랑말랑해지는데, 이는 근육을 잘 썼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 질문 같아요. 대흉근은 겉에 있는 근육이고 소흉근은 안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 소흉근의 단축이 사실 대흉근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때 올바른 프레스나 플라이 동작을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대흉근의 작용도 있지만 소흉근의 보조적인 역할이 원활히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 동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소흉근에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면 겉에 있는 대흉근의 움직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운동 동작이 잘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 소흉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마치고, 그래도 뭐 제일 관심이 있고 먼저 해보고 싶은 어떤 운동 부위가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3분 할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줄길로. 그래서 흔히 하는 이제 등 이두, 이제 협력근 끼를 묶어갖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항상 월요일 첫 루틴이 등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항상 그 라이브 방송 하셔, 저번 주에도 이제 운동 시간 보여주실 때 보면 항상 등 운동 먼저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등 운동 먼저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그럼 저는 평소에 다른 운동은 그래도 자세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할 때만 조금 계속 연습을 해도 아무리 영상을 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두 운동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등을 한번 먼저 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등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사실 로우하고 풀다운 계열의 훈련이 있으니까 우선 뭐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긴장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풀다운으로 이동을 해서 풀다운을 먼저 좀 해서 등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게요. 중량은 한 40kg 정도. 다리 위치를 잘 고정시키셨고 안전하죠? 네. 그 다음에 스트랩 이렇게 착용하셔가지고 이거 먼저 잡고 앉으셔야 돼요. 스트랩 껴도 돼요. 이왕 하시는 거 스트랩 끼세요. 아무래도 그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가급적이면 처음에 몸을 풀 때 일반적으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스트랩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스트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들어서 하지를 완전히 고정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약간 뒤로 누워보세요. 그러니까 눕는다의 의미는 이렇게 뒤로 확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이렇게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죠? 네.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어를 광배근의 기시 부위하고 일직선으로 만든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슴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쿼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어깨 뒤에다 무게를 짊어매고 이렇게 앉아서 대퇴부 중앙에 바벨의 그 무게가 이게 직선으로 전달될 수 있게 자세를 만들죠. 그것처럼 풀다운도 간단합니다. 내가 가슴을 들어서 숄더 패킹을 하고 요게 준비 자세죠. 그 다음 이 무게를 내렸을 때 내려보세요. 내렸을 때 충분히 내려서 이 와이어가 가슴을 통과해서 광배근의 기시, 일리아 크레스트 부분에 이 잠골릉 부분과 일직선이 될 수 있게 더 깊이 내려주는 거죠. 그 밑에 오지 않아요? 네. 정말 와요? 여기, 네. 여기. 고개 약간 위로 하고 가슴도 들어보세요. 가슴을 약간 밀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위로. 그렇지. 그리고 딱 당기고 있어봐. 느낌 와야 하나요? 네, 옵니다. 그렇지. 네. 그거 유지하고 그대로 놓으세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야.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다시 내려. 반복. 하나, 둘. 반복. 하나, 둘. 빨리, 빨리. 셋, 둘. 더 빨리.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더 내려야 돼.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무 개 가야 돼요. 선긴장입니다. 여기서 그냥 완전히 긴장이 다 와야 돼요. 열아, 가슴 들고 가슴 들고 벤치프레스 자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깊이. 점점 못하네.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트랩 차기 잘했죠? 예. 쭉, 밑에까지 쭉. 그렇지. 이렇게 해야 밑에 들어오죠? 느낌이. 다시 한 번. 마지막. 쭉. 오케이, 됐어요. 그 카메라 보시고 어디에 느낌이 오셨는지. 여기 뒤쪽이. 이제 이계란님은 이렇게 느꼈는데, 만규님은 또 어떤 느낌이 올지. 스트랩 착용하시고요. 자, 호흡 가다듬고 계세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도 아니야. 지금 이거 뭐 웜업이라고 봐야 되니까. 뭐, 그냥 뭐 잠깐 그냥 좀 이렇게 건드려준 거?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하지고, 완벽하게. 그 다음에 뒤에서 들어보셨, 그렇죠.
너무 너무 뒤로 누웠어요. 자, 당겨서 우선 당겨놓고 스톱스. 당겨놓고 가슴을 통과해서 이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 와이어가 광배근의 기지점. 장골릉, 고기와 일직선이 될 수 있는 가슴의 자세를 만들어, 상지 자세를 만들어주고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느낌 오시죠? 예, 옵니다. 네. 제가 이제 힘을 이제 뺄 거예요. 네. 떨어지면 안 돼요. 오죠? 그쵸, 오. 시작. 하나, 아니, 그렇게 확 잡아당기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머릿속에 이거 상상하셔야 돼요. 이 와이어 직선이 광배근의 기시점. 이 부위에 딱 직선화를 이룬다. 하나, 세 개다. 하나, 둘. 갑니다. 둘, 둘, 셋. 자, 마지막 한 개. 쭉. 그렇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됐어요. 허리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예. 금방 펌핑이 된 것 같은데? 또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아, 예. 확실히 제가 영상 보고 따라할 때보다는 좀 더 깊은 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엔 더 확실하게. 예. 근데 지금 두 분의 그 약간 스피드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세트니까, 이건 첫 세트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첫 세트를 빼고 이번 세트는 이제 본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약간 속도가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이렇게 파워풀하게. 자, 준비. 고개 위에 보시고 가슴 전만 패킹. 이게 준비고. 자, 시작. 하나, 둘.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둘, 셋, 셋, 둘, 셋, 더 빨리 해야 돼. 넷,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열, 이거 스무 개 못하네. 열하나, 열, 둘, 둘, 셋, 열, 셋, 열네, 열다섯, 두 개만 더. 자, 마지막. 오케이, 됐어요. 느낌은? 카메라 보시고. 내 앞에 쪽이 잠을 너무 잘합니다. 잘 오고 있어요. 네. 자, 만규 씨, 만규님 하는 동안만 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선긴장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고 오케이.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그렇죠. 네, 상체 고정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 요거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대신 놓는 걸 여기까지만. 그렇죠. 이게 길어지면 모멘트함이 축간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광배근의 저항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길게 놓는 게 아니야. 요 정도에서 바로. 그렇죠. 더 많이 오죠? 예. 정말 많이 옵니까? 예. 예. 하나, 둘. 그렇지. 고개 유지하시고, 셋, 둘, 셋. 많이 놓으면 안 돼요. 통제, 헛, 세 개, 마지막, 하나만 더, 쭉. 그렇죠. 하나로 오시고, 느낌은? 확실히, 이 가동 부분이 짧게 하니까, 첫 세트보다 훨씬 더 깊은 저항이 오고, 네. 여기 윗뿐만 아니라 아래쪽까지. 아래쪽까지.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이 풀다운이라는 동작은 이제 광배근의 내전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에요. 아, 역학적으로 이게 길어지면 그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이게 축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거리가 쭉 길어지기 때문에 광배근이 저항할 수 있는 그 길이가 길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놓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티 로우. 이제 프레이트 로드로 가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세트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경력이 쭉 있으시니까 두 장 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kg 정도? 자, 의자 높이는 요 정도. 최대한 밑으로 내려놓고, 요만큼만. 그다음에 먼저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오른쪽 먼저,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네, 오른쪽 먼저. 스트랩 잡으시고, 돌려서. 잡고, 그 다음에 다리를 여기다 놓으세요. 오른쪽 다리를. 그 다음에 다리로 띄우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띄워서 앉으세요. 띄우면서 앉아. 다리를 잡고 당겨. 그래. 아니지, 앉아야지. 왜 안 앉아? 여기 손 여기다 대고. 그렇지. 그 다음에 다리 똑같은 위치에 올리고. 더 올려요, 더. 오케이. 그 다음 쭉 펴봐. 여기까지만 피는 거예요. 네. 허리 피고. 자, 시작. 당겨. 하나. 여기까지. 또. 둘. 둘. 빨리. 셋. 셋. 넷. 잠시만요. 뺄게요. 기대 이하예요. 38대 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좀 빨리 가야 돼.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셋. 다섯, 둘, 셋.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또 뺄게요. 저절로 드롭이 되네요. 자, 준비. 개수가 15개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또 만규님도 또 이러시는 거 아니죠? 준비. 고. 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다섯. 두 개만 더. 여섯. 그 다음에, 오케이. 놓으세요. 탁 놓으세요, 그냥. 한쪽만 끝난 거야. 이쪽 그 진행하는 걸 보니까 요 정도 무게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번엔 안 쉬고 15개. 예. 다리를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손 거기 잡고, 다리 올리고, 저쪽 다리 올려야지. 준비, 레디, 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거기다 빨리. 넷.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여덟, 열다섯 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앤, 다섯. 그 다음에 놓으세요, 그냥. 그냥 탕 집어 던져도 돼요. 네. 약간 플레이트로도 그냥 던져도 됩니다. 자, 우리 만규씨. 만규씨도 두 장으로 가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물 좀 드세요. 물 먹고 오세요. 물통 있으면 물 받아가지고 얼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오케이. 고. 하나, 둘. 그 정도.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허리,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허리가 돌면 안 돼요. 둘, 열하나, 둘, 열둘, 둘. 열셋, 넷, 마지막, 열다섯. 놓으세요. 오케이. 반대. 결혜 씨보단 만규 씨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결혜 씨가 보여줬기 때문에 만규 씨, 그 만규님이 혜택을 좀 보는 것 같아. 왜냐면 뒤에서 한번 보고 들어. 다음에 이제 바꿀 거야. 한번. 둘, 둘, 허리 돌리지 말고.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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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두 개 더. 고, 오케이. 그냥 놓으세요. 자, 이번에 이제 무게를 빼서 10kg짜리로 줄인 다음에 재중량을 갖고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15개. 시작. 약간 뒤로 가, 뒤로. 그렇지. 이렇게 뒤로 가서 다리를 좀 더 펴고, 그렇죠. 다리를 좀
버티고 상지는 딱 요만큼만 꺾. 그렇지. 그거 훨씬 편하죠. 네. 예. 아까 괜히 못했네. 그죠? 둘, 넷. 잠깐만. 놓고. 질 수 없지. 질 수 없잖아. 아까는 다리를 내가 잘 이용 못해가지고 못한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근데 확 바뀌니까? 그럼 무게를 올리고. 자, 다시 한 번. 다리를 쓰니까 되더라, 이거야. 예. 자, 레디? 그렇죠.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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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느낌 오나요? 네, 느낌 오나요. 어. 등에 오는 거야? 이두에 오는 거야? 등에 옵니다. 등에 오죠? 네. 어. 아, 다시 한번 파이팅! 예. 네. 준비. 다리를 이용하셔야 돼. 띄워놓고 양쪽 다리 올리고 약간 뒤쪽으로 엉덩이를 빼서. 그쵸,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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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어, 끝. 자, 이번엔 망희님 똑같은 중량으로. 자, 이번에는 제가 카운트를 하면 어떤 동작에 대한 그 뭐 부족 부분을 설명한다든지 이걸 못하니까 이번엔 결혜 씨가 파트너가 된 것처럼 카운트를 넣어주세요. 네. 자, 시작. 넷, 또, 다섯,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여섯, 일곱. 아니지, 땡겼을 때. 여덟, 여덟 딴, 아홉, 딴. 열. 그렇죠. 열하나, 열둘, 열셋. 14. 마지막. 15. 오케이. 놓으시고, 놓는 건 프로급이네. 놓는 건 거의 그 영상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그 영상에서 보는 걸 그냥 여기서 적극 활용하고 계세요. 이제, 빵! 놓는 거. 그리고, 하나, 엔, 둘. 너무 잡아 당기려고 그러지 말고, 넷. 놓는 걸 조금만. 넷.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다섯. 엔. 여섯. 오케이, 굿.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렇죠. 좋습니다.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다섯. 오케이. 등에 느낌 오기 시작하죠? 예. 자, 그럼 요번에 원래 세트법을 써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파트너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몸도 풀리고, 뭔가 이제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 지금 감이 오시죠? 예. 그럼 이번에 이제, 결혜 씨가 하면 만규 씨가 카운트 넣어주고, 예. 또 만규 씨가 하면 결혜 씨가 카운트를 넣어주면, 제가 카운트를 넣으면 제가 얘기를 못 하잖아. 예. 예.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세트법으로, 시티로, 그 다음에 프론트로, 예. 두 개 같이 갈게요. 열다섯, 열다섯, 열, 열다섯. 오케이, 고! Ready? 준비. 다리 펴고. 고! 하나. 아, 그렇죠. 둘. 셋.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저는 이제 다음 종목을 둘,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넷. 다섯. 어, 지금 좋아졌어요? 네. 왜냐면 카운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흐름을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넣으시고 그다음에 일로 바로 오세요. 바로 오셔야 돼요. 이번엔 오버그립으로 양손을 먼저 잡고 이 상태에서 앉고 다리 발 여기다 놓으시고 앉아 잡아당겨서 그 다음에 약간 엉덩이 뒤로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여주고 몸을 거의 직선화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오세요. 스탑. 여기 힘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최대로 뒤로 쭉 당겨요. 그 다음에 천천히 여기까지만 놓고 바로 하나 둘 셋 둘 셋 더 뒤로 넷 그렇지 쥐어 짜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더 나와도 돼요. 열 아홉인데? 열 좋다.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그냥 놔요. 그냥 놔. 그냥 놔. 느낌 왔어요? 예. 자, 그럼 만유씨 들어갑니다. 이쪽 시티드부터. 아, 예. 레디? 하나 둘 셋 둘 넷 리듬 만들면서 다섯 앤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오케이. 놓으시고 반대로 바꿔서 시작.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앞에 보고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오케이. 그냥 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먼저 오버그립으로 그립을 잡고 앉으셔야 됩니다. 예. 앉으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앉아서 발을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엉덩이 약간 뒤로 빼세요. 이거 몸을 아치로 만들면 아니 이게 뒤로 그 정도. 그 다음에 뒤로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안 돼. 이렇게. 이 상태 유지하셔야 돼요. 뒤로 누우면 안 돼요. 예. 자, 여기서 요만큼까지만 되고 여기서 더 뒤로. 쭉. 놓으세요. 여기까지. 고. 하나. 조금 더 놔주셔도 돼요. 셋. 여기까지. 넷. 천천히. 다섯. 고개 앞으로. 여섯. 뒤로 일곱, 누우면 안 돼요. 여덟. 그렇죠. 아홉. 열.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열하나 여기서부터 열둘 앤 열셋 앤 열넷 마지막 열다섯. 오케이. 놓으세요. 느낌 괜찮아요? 예. 지금 열다섯 딱 좋았는데 아까 약간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무게가 좀 무거운 거. 근데 지금 이걸 빼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것만. 네. 요 동작을 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잡고 요번엔 시티즈를 빼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네. 느낌 괜찮으세요? 예. 숨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쉬세요. 괜찮아요. 이 마스크 쓰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Ready? Go. 하나. 좀 더 길게. 둘. 좀 더 길게. 그렇지. 셋, 거기까지. 넷. 통제. 다섯. 단. 여섯. 여기 요거 조금만 통제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여덟 그렇지 아홉 통제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부 여섯 고개 들고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마지막 그렇게
와. 내가 한 번만 더. 탄탄한 그립을 잡고 그다음에 이번 20개 도전하는데 20개까지 가봐. 한번 가볼게요. 예. 여기서 이제 개수를 확 올려버리면 느낌이 확 들어오거든. 확 들어오죠? 네. 아니 뒤로 누워버리면 안 돼 절대로. 그렇죠. 요 정도. 그다음에 고개를 살짝만 숙여주고 그다음에 시선은 손잡이를 보면서 그렇죠. 잔인하게 뒤로 넷. 잡아당기셔야 돼요. 넷. 넷. 그렇죠.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리듬. 여덟. 그렇죠. 아홉. 열. 지금 딱 좋습니다. 열하나. 앤. 열둘. 앤. 열셋. 앤. 열넷. 좋습니다. 열다섯. 다섯 개 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맞. 스물. 오케이. 느낌은? 괜히 맛있긴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그, 원래 진행하고 싶은 건 이제 치인인데, 치인보다 아까 처음에 선행했었던 풀다운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풀다운이라는 종목을 한 번 더 하고 등을 마무리하게. 왜냐면 좀 오늘 여러 군데를 좀 했으면 하니까. 아까 40으로 했으니까, 얘는 또 한 35 정도 무게 좀만 줄이고, 잡고 앉아서, 아니, 언더 말고, 오버로 잡아. 그렇죠. 그럼 원래 이렇게 넣어요. 넣고, 그 다음에 손을 돌리면 돼요. 양쪽 간격 맞추시고. 자, 와이어의 직선을 광배근의 기시에 맞춘다. 네. 네, 그런 느낌. 하지 완전 고정시키고, 뒤로 살짝만 기울여서 가슴을 열어야 돼요. 벤치프레스 자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패킹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잔인하게 내려야지. 탕! 요만큼, 탕! 고개 들고, 고개를 들어야 가슴이 열려요. 조금 더 놔도 돼. 조금 더 놔도 돼. 여덟. 앤. 아홉. 더 놔도 돼요. 그렇지. 하나. 앤. 둘. 열다섯 개. 셋. 앤. 힘 줘. 넷. 다섯. 에이전트. 우와. 예. 여섯. 하나 더. 여기까지. 우와. 내가 때린 게 아니야. 얘가 때린 거야. 한 번 더. 지나치게 넓게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다리만 껴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요거보다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내려주면. 그렇죠. 벤치프레스의 가슴. 둘. 둘. 셋. 그렇죠. 이게 딱 했을 때 여기에 딱. 넷. 과 일직선이 되게. 다섯. 앤.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앤. 아홉. 앤. 열. 앤. 열하나. 앤. 열둘. 앤. 열셋. 열넷. 하나만 더. 꼭. 오케이. 열다섯. 잘하셨어요. 조금 그 의자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자, 어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등을 진행했는데, 그, 뭐, 원래 종목이 많잖아요. 예. 뭐, 물론 종목이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이렇게, 그 집약해서 딱 등에게 딱 타겟 정확하게 그 자극 줄 수 있는 그 몇 가지만 딱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우리가 서로 약속된 게 오늘 아니니까 예. 제가 한 요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이렇게 선별해서 풀다운으로 선긴장하고 그다음 프라이트로드 장비 두 개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원래는 친하면 좋은데 아직 이제 그 운동 경력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아닌 걸 제가 알기에 이제 풀다운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느낌은 어떠셨는지? 짧은 시간 내에 되게 깊은 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한 15분 했나? 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배하부라는 게 자극이 뭔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광배하부가 느꼈다라는 건 이제 광배 기시점. 네. 예, 일리아크라스트라고 하는 그 장골, 네. 장골릉이라고 하는 고부에서 기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펼쳐 올라오는 그 등 근육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예.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이런 방식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제 헬스의 정석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잘 오늘 배우셨으니까 5주 후에는 더 잘하셔야 돼. 예.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로 넘어갈게요. 등 다음에 이두를 하는 건 좋긴 한데, 등 훈련할 때 어깨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깨 사이드 러터럴과 프레스라는 덤벨을 이용해서 사이드 러터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사이드 러터럴 제가 좀 한번 그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사이드 러터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출발은 여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스탑, 스탑. 지금 너무 이렇게 됐거든? 여기, 이게 직각에서 요만큼. 한 10도 정도만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됐어요, 지금. 고쳐야 돼요. 결해씨만 해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들어야지, 더. 그렇지. 그 다음에 내려주고. 내회전 시키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차라리 그냥 뒤로 돌려요.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려.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고. 자, 준비, 준비, 준비. 자, 시작. 던지고, 둘, 빨리. 하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여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됐어요. 열 개 하는 거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려놓으시고, 다섯 개만 더. 고. 하나, 둘, 그대로. 둘, 카운트 해주시고요. 넷. 조금 더 높이. 다섯. 두 개만 더. 여섯. 하나 더. 오케이. 일곱. 됐어요. 내려놓으시고. 힘든 게, 여기가 힘들어요? 승모근이 힘들어요. 둘 다 오는 것 같아요. 응? 둘 다 오는 것 같아요. 승모근도 오고 여기도 오고. 네. 네, 조금 일단 프레스 만져주시고요. 중립 그립으로 요 그립 말고 요 그립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약간 아래쪽 그다음에 고개를 띄우고 발 뒤꿈치 세우세요. 발로 자기 하지를 꽉 밀어놓고 반만 들어봐요. 스탑. 고개 앞으로, 고개 앞으로. 중심 잡히죠? 네. 그대로 밀으세요. 끝까지. 그 다음에 바로 내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둘, 셋. 셋. 그렇죠. 넷. 통제, 통제, 통제. 내릴 때 뚝 떨어지면 안 돼.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38대 손. 오케이,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민규 씨. 준비.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렇죠. 셋, 셋, 다섯,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두 개, 두 개, 두 개. 열하나. 마지막. 오케이. 열둘.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사이드 러터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운동은 이런 세트법을 쓰지 않고 그냥 싱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보지 않았죠. 네네, 처음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네. 이제 이 수행력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무게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꼭 이게 세트법을 써야 된다라는 그건 아닌데 약간 무게를 조정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이드 러터를 하고 프레스를 했기 때문에 좀 프레스가 어려웠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주 지금 경력에 본다면 그래서 이번엔 프레스를 먼저 하고 사이드 러터로 갈게요. 네. 그럼 조금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를 좀 빼고
대신 이제 사이드 러터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요번에 제대로 하시고. 어느 정도 적정 반복수가 12개에서 15개 사이가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동작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위에 가서 멈추지 말고. 우선 밀어놓고, 스탑.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덟. 훨씬 좋아졌어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거기까지 됐어요. 자, 시작. 하나, 둘, 빨리. 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던지고.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쉬었다가, 쉬세요. Rest and pause. 그대로, 그대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중간에 끊어도 돼요. 여기서 자, 세 개 더 합니다. 시작. 하나. 거울 보고. 둘. 셋. 그 다음에 정지. 이게 rest and pause야. 휴식, 정지.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개수를 다 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폼이 다 어그러지고 엉뚱한 근육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네. 다시 세 개 더. 고. 하나, 높이. 둘, 셋. 하나만 더. 고. 던져. 그렇지. 넷. 오케이. 됐어요. 자, 이번 그 좀 첫 세트보다는 조금 잘한 느낌이 오죠? 네. 본인 스스로도. 네, 자, 이번에 그럼 유씨가 다시 한 번. 프레스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준비.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and, 다섯, 그렇죠. 다섯,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일곱, and, 여덟, and, 아홉, 그렇죠. 열, 하나, 둘, 셋, 두 개, 넷, 마지막, and, 오케이. 오우, 굿. 딱 지금 보기 좋게 하셨어요. 하나, 둘. 던지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약간 구부리고, 여기서 그냥 어깨를 드는, 들어야 돼. 그렇지. 넷. 그 대신, 이렇게 돌아가게. 반대로, 넷. 반대로 돌아가게. 덤벨이. 그렇지. 다섯, 여섯. 천천히. 일곱, 일곱. 여덟. 더 높이. 아홉. 천천히. 내릴 때 천천히. 열. 한 번에. 고. 하나, and, 둘. 둘. 정지. Rest and pause. 똑같이 쓰는 거예요. 셋, 셋 들어갑니다. 더 정지하시고, 고. 하나, 둘, 셋. 다시 정지. 휴식 정지예요. 휴식 정지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운동에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 고. 하나, and, 둘, and, 하나만 더. 고. 오케이. 네. 굿.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배우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진행할 때 아, 어느 정도의 무게를 선택해서 어떤 자세가 나오고 어떤 리듬을 만들면서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어깨를 공략하는 운동을 내가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4, 5주 후에 다시 한번 그 이런 시간을 만들었을 때 지금보다 기량이 좋아졌고 또 운동하는 기량이 좋아지면 자연히 몸도 변하거든요. 네, 그런 목적이니까. 자, 다시 한번. 고. 고개 앞으로. 그렇죠. 둘. 둘. 셋. 그렇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좋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 and, 둘. 밀어, 밀어, 밀어. 잘하셨어요. 자, 덤벨. 조금만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천천히. 준비가 되면 이제 고 하시면 돼요. 네. Ready?
And go. 하나. 그렇죠. 둘. And. 셋. 넷. 리듬을 만들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지. 그 정지의 순간은 봤을 때 지금 처음에 이 높이였는데 점차적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이 높이가 되죠. 예. 그랬을 때 멈추는 거야. 거기서 자꾸 더 하려고 그러면 삼각근이 아니라 승모근 쪽으로 다시 세 개 더. 예. Ready, go. 높이 던지고 높이 두 개 더. 높이 넷. 하나 더. 네. 그렇지. 자세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Rest and pause. 한 번 더 합니다. 자, 마지막 세 개. Ready, go. 하나. And. 둘. 높이. 탕. 그렇지.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거기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네. 예. 네. 뭐, 막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Ready, go. 업. 하나. And. 둘. And. 넷. And. 넷. And. 다섯. And. 여섯. And. 일곱. And. 여덟. 그렇죠. 아홉. And. 열. And. 하나. And. 둘. 잠깐만. 넷. Last one. 그렇죠. 오케이. 어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하나.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덤벨을 올리셨을 때 덤벨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회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깨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회전 시키세요, 차라리. 이렇게 내회전 시키지 말고 외회전. 아, 예. 그렇지. 더 꺾어버려요. 그렇지. 넷. 다섯. 지금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외회전. 아홉. 그렇지. 열. 그 다음에 레스트 앤 퍼스 쓰는 거예요. 레디. 세 개. 고. 하나. 앤. 둘. 하나 더. 셋. 하나 더. 넷. 그 다음에 정지. 라스트 셋. 하나. 그렇죠. 둘. 마지막. 넷. 오케이. 됐습니다. 느낌 오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갈 게 벤트 오버 러터럴과 프레스의 조합이에요. 왜냐면 측면. 근데 후면이 사실 이제 후면을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이게 후면이 사실은 그 벤트 오버 러터럴이 굉장히 좀 어려운 동작이다 보니 만약에 이제 벤트 오버로 처음을 했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사이드는 대부분 이제 그 지금 경력이시면 최소한 뭐 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사이드 러터를 먼저 진행했던 거고 자 이번에 이제 벤트 오버 러터럴로 한번 의자 끝에 앉아서 별의씨 5파운드로 갈게요. 자 의자 끝에 앉으세요. 네, 끝트리에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만지면 돼. 그 다음에 뭔 벤트 오버 더 구부려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해서 그냥 가슴을 이렇게 내리세요. 오케이 됐어. 그 상태에서 옆으로 드세요. 벤트 오버 러터럴 하죠. 들어보세요. 내리고 멈추지 말고 바로 팡 앤 탕. 오케이. 여기서 좋은데 이쪽만 들어보세요.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되고 조금 더 들면 여기서 멈춰봐. 여기 안 와? 아, 옵니다. 더 많이 올 거야. 네.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손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완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쭉 올리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이러고 약간 구부리고 버텨봐요. 힘 들어오죠? 네. 네, 똑같이 그 자세 만들면서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아니 던져버리면 안 되지. 네. 오케이, 그거. 셋, 넷, 오케이. 다섯, 여섯. 잠시 대기. 여기서 지금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이건 고정되고. 이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상완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유지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밑에서 그건 너무 돌린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팔꿈치 구부려야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옆으로 높이 드는 거야. 들어봐. 그렇죠. 고고고 그대로. 고고. 둘, 셋. 천천히 내릴 때 천천히.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몸 앞으로. 여덟. 아홉. 열. 하나. 앤. 둘. 천천히. 힘 떨어지죠? 네. 레스트 앤 퍼스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세 개. 고! 하나. 그렇지. 또 그럼 자세가 금방 바뀐단 말이야. 좋은 자세로. 셋. 하나 더. 넷. 정지. 그렇죠. 한꺼번에 모든 개수를 다 해버리라고 그러면 안 돼. 나눠서 가도 돼요. 네 개만 더. 고! 하나. 그렇죠. 둘. 오케이. 셋. 마지막. 오케이. 넷. 좋았어요. 놓고. 느낌은 뒤에 왔나요? 네, 뒤에 왔네요. 그 느낌 그대로 가서 프레스로 밀어봐요.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해서 가까이 들어오시면서 레디 고 고! 카메라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앤 둘 천천히 셋 앤 둘 넷 그렇죠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그렇지, 열두 개. 열. 앤. 하나. 마지막. 그렇지. 굿. 지금 완전 지금 벤트오버하고 여기서는 첫 세트 치고 너무 지금 잘했어요. 네. 처음에 사이드라터라고 할 때하고 완전 딴판 됐어요, 이제. 인터널이 아니라 이쪽 손만 올리세요. 그냥 올려보세요. 스탑. 이렇게 팔꿈치가 펴지면 안 되고, 구부리고. 그렇죠.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인데 지금 손목으로 돌렸잖아. 예. 그게 아니라 여기 상태에서 이걸로. 아니, 너무 돌렸어,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돌린다라는 느낌. 예. 예? 지금까지 이렇게 확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약간 돌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태 유지하고 이렇게 되겠죠. 덤벨 모양이. 네. 이걸 그대로 붙들어 보세요. 상체도 앞으로 숙여봐. 이거 힘 안 들어와요? 예. 그렇지. 이 느낌 그대로. 그 다음 내렸어요. 그럼 양쪽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시작. 하나, 엔, 둘. 고개 좀 들어주고. 셋. 넷. 더 이렇게. 다섯. 천천히, 천천히.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하나, 하나. 둘. 엔. 셋. 조금 상체 들고. 넷. 스무 개 가세요. 여섯. 좋아요, 지금 그대로. 일곱.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굿. 내려놓으시고, 후면의 느낌 오시죠? 예, 확실히. 그대로, 프레스. 다음에 이제, 이거 준비하고. 손절 때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오케이. 예. 준비. 거기서 이제 계속 세주면 돼. 레디 고! 업!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다섯 앤 여섯 그렇지 일곱 지금 좋아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덟 아홉 열 그것도 레스트 앤 퍼스예요. 괜찮아요? 하나 앤 둘 앤 셋 둘 넷 마지막 그렇죠.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 느낌은? 예, 네, 좋습니다, 되게. 자, 연속해서 한 세트만 더 할게요. 하나, 앤, 둘. 약간 삼두가 참여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셋. 그냥 하면서 들으세요. 넷. 팔꿈치 조금만 구부려주고. 다섯. 여섯. 조금 이제. 일곱. 요것만, 앞쪽으로만 조금만 갖고 들어오면. 여덟. 그렇죠. 아홉. 상체 좀만 더 숙여주고. 열. 앤. 하나. 손목 움직이지 말고. 둘. 셋. 그렇지. 곱.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여덟. 앤. 아홉.
하나 더? 오케이, 됐어. 예. 네. 느낌 오죠? 네. 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프레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엔, 아홉. 그렇죠. 좋아요, 지금. 열. 엔. 하나. 마지막. 쭉. 둘.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네. 다음에 이제, 민규 씨.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날갯짓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부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무 돌렸어요. 그 상태에서, 요게, 약간 여기서 고정된 다음에, 그대로, 손목 펴. 요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시작. 천천히. 둘. 고, 약간 상체 드세요. 셋. 앤. 넷. 앤. 다섯. and 여섯 오케이 일곱 and 여덟 and 아홉 and 열 열하나 그렇죠 and 레스트 템포 쓰시면서 열둘 셋 자 넷 and 다섯 and 여섯 마지막 던져 오케이 끝까지 준비 내리 앵겁 고개를 앞으로 그렇죠 고개를 뒤로 기대지 말고 앞으로 더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천천히 팔꿈치 다 펴지 말고 여기서 바로 내려야 돼 그렇죠 어깨를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앤 천천히 그렇죠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레디 마지막 됐습니다 네. 어깨 느낌은 괜찮았어요? 네. 자 도경놈님께서 이렇게 그 질문해 주신 거 있는데 세트법을 적용한 무분할 전신 루틴으로 3주 3일 운동에도 충분한 근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성장을 유도시키기 위한 그 이 자극의 강도의 레벨이 근성장을 유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있다면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면 좋죠. 근데 이제 그 무분할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중량이 성장을 유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도나 어떤 트레이닝 양이 부족하다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성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분할 전신 루틴을 그냥 하루 걸러 한 번씩 하는 게 근성장에 이룰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50-50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매일 같은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전신 무분화를 진행을 해도 근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근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는 사람의 그 훈련을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강도 있는 훈련, 엄격한 훈련, 정확한 자세, 그 다음 고립화된 그 뭐 운동 자세와 거기에 적절한 사용의 중량. 이런 것이 맞아떨어져야지만 사실 무분할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하는 어떤 운동으로도 충분히 이제 근성장을 유도시킬 수가 있는데 확고하게 이제 지금의 질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그 하루 걸러 한 번씩 하는 어떤 무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근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어떤 결론적 내용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 질문의 내용이 좀 이렇게 좀 그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그 하루 걸러 한 번씩 해도 근성장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근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자세, 그다음에 리듬, 사용 중량, 그리고 전체적인 훈련량. 이게 근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되어야지만 그 근성장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해피 포테이토. 예, 행복한 감자님이신데, 임준호 선생님의 주기화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주기화라는 거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그 너무 이렇게 장시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플래토라는 게 오죠. 즉, 그 적응으로 인한 정책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뭐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체기가 빨리 오겠죠.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올 수도 있고 뭐 한 열흘만 했는데도 정체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근데 그건 가능성의 얘기고 반면에 이제 저 같은 운동 경력자들은 플래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슬럼프가 찾아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무경험자, 그러니까 경험이 적은 뭐 이런 분들한테 찾아오는 정체기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정체기, 뭐 이렇게 플래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운동 경력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정체기라는 의미는 이제 슬럼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화를 이용해서 이런 슬럼프라든지 정체기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마트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주기화는 일반적으로 한 보통 12주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주 동안의 근신경계 적응과 이제 8주 기간 동안에 이제 모세혈의 확장이라든지 이제 근육세포의 신경세포들의 어떤 그 증가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4주에서 이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대부분의 생리학적인 그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2주 정도는 일정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러한 그 주기화는 그 수행력이 그 초급이나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분기별인 주기화에 대한 그 변화가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급자, 그러니까 최상급자, 뭐 프로 정도 레벨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은요. 사실 그 주기화를 이렇게 분기별로 갖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길게 아니면 똑같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한 10개월 이상 뭐 그 이상을 해도 그 스스로의 어떤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기화라는 의미 자체는 경력자보다는 초급이나 초중급자 이런 분들한테 좀 적용시키는 게 좀 더 적당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도 좀 배우셔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